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내일은 태양님께서 네. 또 2차 전지 쪽에서 소재 쪽에 리튬이 최근에 한번 움직였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을 올려주셨습니다. 매수하셨던 가격은 6,780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실 때 사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 좀 해보면서요. 20%의 비중입니다. 리튬 가격의 상승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1부 때 계속 얘기했던 거네요. 자, 앞으로 더 끌고 가도 되는 건지 운용령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운용령님 이거 거의 다 얘기하셨는데 하이드로 리튬은 종목 자체로 봤으면 어떻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일단은 그 리튬 발굴 예정부터 영향을 받을 건데 네. 예, 리튬이 예, 과거처럼 리튬이 앞서 제가 얘기할 때 한때 1억 톤당 1억 1000만 원대까지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1600만 원까지 좀 떨어졌고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네.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그 톤당 한 제가 보기에는 3000만 원 정도 언저리 1억 1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네. 이제 그 시점에 그 시점을 좀 보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과거 1억 1000만 원일 때 리튬 가격을 가지고 수익성을 계산해 가지고 가치를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엄청 비싸게 계산합니다. 예, 그렇게까지 안 갑니다. 네. 예, 이익률이 팍 떨어지겠죠. 1억 1000만 원일 때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60% 70% 정도까지 올라갈 건데 네. 예, 3000만 원 정도 되면 영업이익률이 제가 보기에는 20% 30%까지 뚝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고 예사 같은 경우는 예사 같은 시가총이 지금 3,400억이거든요. 3,400억이고 네. 리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사 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예사가 지금 작년도 127억 까먹어가지고 지금 자본이 지금 얼마 남았냐? 400억 남았어요. 지금 400억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네. 현재 시가총액이 3,000억입니다. 주가 엄청 비싸요. 주가 못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반등 나오더라도 종목이 별로 반등이 약간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반등 나기 힘들어요. 앞서 리튬 관련 종목들이 예, 저점에서 15% 정도 올라왔는데, 관련 종목들은 30% 올라왔고, 앞서 네. 앨범알이 아마 시간 내에서 올라오면 7% 정도 좀 떨어진 걸로 지금 나오는데, 네. 140달러에서 지금 110달러까지 떨어지거든요. 앞서 리튬 관련 종목들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고, 수요가 증가되지 않는 한 제한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한다면, 하이 리튬의 가격 자체도 그런 또 모멘텀 때문에 이미 주가가 4,000원대, 4,400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2월 달에 지금 거의 주가는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8,000원대 정도까지. 아.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또 예사가 시가총액을 좀 보셔야 좀 되는데 주가는 7,400원이지만은 네. 시가총액이 3,400억짜리인데 자본은 40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PBR로 따지면 8배짜리 회사거든요. 올해도 흑자 전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입니다. 매도하셔가지고 현재 차트 자체는 견조하게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고점 정도 전후해서 매도하셔가지고요. 주가는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5,000원대 정도, 5,000원 초반, 5,200원, 5,500원까지 저는 다시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약간 수익 나셨는데 잘 매수하셨고 네. 매도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20일 평균선이 지금 얼마냐면 지금 6,000원대거든요. 6,000원대 정도까지는 최소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재매수를 한다든가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목표 가격은 얼마로 잡을까요? 손절가 현재 가격에서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내일 시초가에 정도 팔든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추가 상승이 좀 힘들다라는 관점이시고, 자, 매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가 매도, 손절가 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